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일방향 해시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학도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일방향 해시함수 끝나면 메시지 인증 코드, 전자 서명 이렇게 하면 다 끝나거든요. 이제 곧 암호학도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은 일방향 해시함수, 암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암호학 일방향 해시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일방향 해시함수의 개요, 그 다음에 해시충돌. 이거 문제 많이 나오죠. 네. 충돌과 역상, 이 두 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충돌, 역상, 이게 진짜 무슨 공격인지. 역상, 이거 역상이라는 두 개가 있어요. 역상 공격, 제1 역상 공격, 제2 역상 공격. 이 차이점 뭐냐? 충돌과 역상의 차이점, 그 다음에 또 충돌과 두 개의 충돌이 있는데, 아니, 두 개의 역상이 있는데, 그 역상의 차이점들. 이걸 이제 미묘한 차이점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시함수 특성이 보면, 역상 저항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충돌 저항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한 충돌 저항성이 있고, 이게 이제 위에 나오는 충돌과 역상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일 기본이 뭐다? 충돌과 역상을 아는 거고, 충돌은 한 개의 충돌이 있고, 역상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역상 저항성, 약한 충돌 저항성, 강한 충돌 저항성. 이거 같은 경우. 이것도 역상 두 개, 충돌 하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름이 틀릴 뿐이지, 이 기본 개념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예. 이름이 틀려서 항상 사람이 헷갈리는데,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전자서명에서 쓰는 해시함수의 특성이 있는데, 얘도 또 이름이 틀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충돌 하나에 역상 두 개다. 이제 그게 이제 이름이 틀리다 뿐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약한 약한 강한 강한 다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개념을 잡는 거죠. 중요한 것은 충돌 하나 역상 두 개다. 단지 이름이 여기에서는 이런 이름을 쓰고 저기서는 저런 이름을 쓴다. 그렇지만 의미는 똑같다. 예, 그거. 다음 대표적인 해시 함수 MD5 샤 해지 160 이름, 이건 이제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일방향 해시 함수에 대한 공격 방법들이 있어요. 자, 무차별 공격, 1차 블록 연쇄 공격, 중간자 연쇄 공격, 이게 공격적 연쇄 공격, 차분 연쇄 공격인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일방향 해시 함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랜덤 오라클 문제. 그래서 비둘기집 원리하고 생일 공격, 이것들. 그 다음에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응용해서 무결성 점검, 메시지 인증 코드, 전자 서명. 실제로 해시 함수가 어디에 쓰이느냐? 메시지를 인증할 때, 그다음 전자 서명할 때. 메시지 인증한다는 게 뭐예요?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고, 전자 서명은 이거잖아요. 내가 서명을 하는 거죠. 전자 문서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문서를 서명한 사람이 누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전자 서명. 네, 그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가 뭐냐? 자, 전자 서명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양이 많아요. 해보고 한 40분 지나간다? 그러면 해시도, 일방향 해시 함수도 이제 끊는 거죠. 끝. 예, 절반으로 잘라서 1부, 2부 나눠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해보죠. 사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일방향 해시 함수. 해시 펑션은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이다. 해수 함수를 통해 얻어지는 값이 해시 값 또는 해시 코드 아니면 해시 체크성 또는 해시라고 해요. 이름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말이라는 거죠. 암호형 해시 함수는 임의의 데이터를
해싱 함수를 거쳐서 생성한 해싱 간판을 가지고 원래 입력 데이터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참 어렵게 말 적었네. 암호형 해시 함수는 임의의 데이터를 해싱 함수를 거쳐서 생성한 해싱 값만을 가지고는 원래 입력 데이터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참 말 어렵게 했네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나도 말재주가 없는 것 같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너무 비비 꼬는 것 같아. 성향이 이거 고쳐야 되는 점인데, 이 해시 함수, 해시, 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이 메시지의 길이는 1메가가 될 수가 있고 1기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1K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시를 뜨요. 이거 해시를 뜨면 뭐 160비트 또는 256비트 이렇게 해시값을 뜨겠죠. 이렇게 일방향 해시값, 일방향 해시 함수. 일방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값을 해시값을 떴어요. 그럼 어떤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다시 메시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방향 해시는 암호라든가 압축이든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암호는 메시지를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떤 값들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복화를 통해서 다시 원문 같은 거, 원문, 평문 이걸 알아낼 수 있죠.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압축 같은 경우도 메시지의 크기를, 사이즈를 줄여요. 그래서 어떤 값을 만들고 다시 복화를 통해서 다시 평문으로 만들죠. 이랬을 때 이걸 우리는 양방향으로 만드는 거죠. 일방향으로 말하는 것은 해시값을 뜨고 그 해시값 160비트 가지고 1기가를 복원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그게? 수학적으로? 1기가요. 엄청난 양을 160비트로 딱 고정된 비트로 다 만들어요. 자, 1K도 해시를 뜨면 160비트로 바뀌어요. 1메가도 해시 함수를 거치면 160비트로 바뀌어요. 해시 함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해시 알고리즘, 그걸 말하는 거예요. 1기가도 해시 함수를 거치면 뭐 해시 함수를 거치면 이것도 160비트로 바뀌어요. 아니면 256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 조그만 비트로 바뀐 내용을 가지고 원문, 1K 원문, 평문, 1메가 평문, 1기가 평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 해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시를 사용하는 이유. 이유죠. 해시를 사용하는 이유? 우리 암호학에서는 이거예요. 자, 평문이 있어요. 평문. 그래서 X라고 해야 되나? X 해시 함수를 거쳐서 160비트라고 바뀌었다고 하죠. 바뀌었어요. 맞죠? 이걸 하는 이유 첫 번째, 무결성 검증. 내가 I love you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해시를 거쳤어요. 그래서 어떤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받은 사람이 다시 I love you를 해시값, 똑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를 떴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160비트하고 이 160비트는 같아야 되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값은 내가 원문으로 보냈을 때 사항하고 지금 받은 사람의 사항이 틀리다. 누군가 고쳤다. 무결성을 침해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그때 이제 쓰는 거죠. 무결성. 거의 무결성이죠. 바뀌지 않았다. 확인할 때 쓰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뭔가가 바뀌지 않았다. 뭔가가 바뀌지 않다.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다. 이런 거 확인할 때 쓰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시를 뜰 때, 보낼 때 이런 게 있잖아요. 해시를 뜨지 않고 그냥 이걸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 방법. 이걸 쓰지 않고 했을 때는 방법은 뭐예요? 첫째, 속도가 느리다. 암호하는데 걸리는 속도가 너무 느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문을 해시를 뜨면 속도가 겁나게 빨라요. 바로 이제 160비트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문을 가지고 뭐 대칭키, 그 다음에 뭐 공개키, 이걸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해시를 검증, 아 뭐야,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은 속도 면에서, 그 다음에 메모리 면에서는 사람들이 비추하는 거죠. 이때 쓰는 게 가장 좋은 게 해시. 무엇이든 간에 그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바로 알수 있는 거, 해시값. 그래서 해시가 아주 좋은 거죠. 속도도 빠르면서 용량도 적고, 그러니까 딱인 거죠. 무결성을 할수 있는데. 이때 쓰는 게 해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해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해시. 한번 보시죠. 이거죠. 자, 1K. 자, 평문이 있어요, 평문이. 나는 이게 좋더라. 그럼 이게 1K일 수도 있고, 1메가일 수도 있고, 1기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1K를 했는데, 해시를 떴는데, 만약 예를 들면 1이 나왔어요. 근데 1메가의 어떤 메시지를 해시를 떴는데, 얘도 1이 났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충돌이라 한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 160비트라는 한정된 값으로 바꾸니까 언젠가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0비트면 2의 160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 무수한 모든 것들을 다 160비트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표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표현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충돌이에요, 충돌. 그리고 역상이란 말이 있죠. 자, 충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1K 어떤 메시지를 해시 떴어요. 그 다음에 1메가를 해시 떴어요. 이때 같은 값이 나왔다. 해시 값이 나왔다. 이게 충돌이죠. 충돌. 맞죠? 이거 충돌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충돌이고, 역상은 좀 틀려요. 이건 이따 내려가서 한번 교재를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 말을 한 거예요. 두 해시 값이 다르다면 그 해시 값에 대한 원래 데이터도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해시 함수의 질은 입력 영역에서의 해시 충돌 확률로 결정되는데, 해시 충돌 확률이 높아질수록 서로 다른 데이터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은 참 힘들어요. 설명은 쉬운데. 자, 해시 충돌은 우리가 배워야 될게 이거예요. 용어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해시 충돌은 충돌과 역상으로 구분돼요. 역상은 두 가지가 있고, 충돌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뭐든 이름이 틀릴 뿐이지 그 뜻은 다 똑같아요. 예. 자, 충돌은 이렇게 표현해요. 강한 충돌 저항성, 충돌 회피성. 아, 이런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란 말을 쓸때 이걸 쓰고, 역상은 역상 저항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약일 방향성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역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그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두 번째는 약한 충돌 저항성, 그 다음에 강일방향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강한 충돌 저항성, 뭐, 충돌 회피성. 이 이름을 외우는 게 힘든 거지, 충돌, 역상 두 개를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시험에, 아, 이게 역상을 물어보는 건지, 충돌을 물어보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지, 그냥 충돌하고 역상에 대한 그 이해를 하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이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말을 막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역상 저항성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름을 너무 좀 너무 헷갈리게 적어. 넘어가시죠. 일방향 해시 함수의 특징. 가변 길이의 메시지로부터 고정 길이의 해시 값을 계산해요. 가변 길이라고 하면 1K, 1메가, 1기가의 메시지를 고정 길이
160비트, 256비트, 512비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변적인 메시지들을 고정된 길이값으로 바꾸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아시겠죠? 충돌이 생기는 거고 역상은 틀리는 거예요. 충돌하고 좀 조금 틀리는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해시값은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해시값을 쓰는 해시함수를 쓰는 이유가 고속이고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을 검증할 때 해시값을 사용하지 암호화를 이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 왜다? 고속이고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일 방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메시지를 해시값을 뜨면 그 해시값을 가지고 메시지를 복원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고정된 길이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고정된 길이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뽑아냅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메시지에 많은 것들, 속성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일방향 해수함수는 일방향성, 원웨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가변 길이의 메시지가 해시함수를 거쳐서 생성된 해시값으로부터 원래의 입력 메시지를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원래 없다는 성질이다. 메시지가 다르면 해시값도 다르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눈에 더 잘 띌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눈에 더 잘 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좀 띄워주고 그래야지 좀 구분이 되지. 자, 해시 충돌. 이제 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충돌하고 역상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은 한 가지고 두 개의 메시지가 똑같은 해시값을 갖는다. 이게 충돌이고 역상은 설명드릴게요. 네. 해시 충돌이란 해시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값을 내는 사항을 의미한다. 해시 충돌은 해시 함수를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따라서 해시 함수는 해시 충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자주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경우 해시 함수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해시 충돌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해시 충돌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즉 계산적으로 충돌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해시 함수는 해시 함수들은 알고리즘들은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죠. 해시, 예, 충돌과 역상. 계속 이걸 말할게요. 충돌, 역상. 충돌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두 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틀려요. 근데 얘들을 fx, hx, 해시 함수를 돌렸거든요. 근데 같은 값이 나온 거야. 같은 값이. 같은 해시 값이. 해시가. 이게 충돌이고, 역상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x에 해시 값이 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은 해시값을 나타내는 다른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은 현상이에요. 충돌은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충돌이다 하는 것은 뭐 어떤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연히 이게 해시값이 같더라. 이게 충돌이에요. 이런 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역상은 이거예요.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역상은 뭐예요? 찾아내는 거. 어떤 해시값을 악의적인 사용자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해시값을
만들어내는 메시지를 복원해내는 거예요. 똑같은 해시값이 나오는 메시지를 복원하는 거고, 찾아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해시값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입력값을 안다는 거죠. 입력값과 이걸 해시값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값을 나오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 이 두 가지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고 역상을 자세히 구분해야 돼요. 제가 잘못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시 교재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충돌이란, 이거 내가 했나?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충돌과 역상 공격. 해시 충돌을 일으키는 임의의 두 값을 찾는 과정을 충돌 공격. 해시 충돌을 일으키는 임의의 두 값, 두 메시지를 찾는 과정을 충돌 공격이라며, 주어진 출력 값에 대해서, 주어진 해시 값에 대해서 그 값과 해시 충돌을 일으키는 값을 찾는 역상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 공격은 뭐예요? 해시 충돌을 일으키는 임의의 두 값을 찾는 과정이고, 아시겠죠? 그리고 역상 공격 뭐예요? 주어진 출력값, 해시값에 대해서 그 값과 해시 충돌을 일으키는 값을 찾는 거, 반대로 찾는 거, 역상 반대로 찾는 거, 이게 역상 공격이라는 거죠. 충돌과 역상, 다시 해볼까요? 계속 반복해서 좀 짜증나시죠? 그러면 빨리 돌리기, 아시면 빨리 돌리기로 나가시면 돼요. 역상은 같은 값을, 해시값을 갖는 이 두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역상은 반대예요. 내가 해시값을 알아요. 어떤 공격자가 해시값을 알 수 있잖아요. 해시값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해시값을 갖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반대로 추적해서. 이게 역상이에요. 역상. 그러면 역상이 더 힘든 공격이죠. 역상 공격이. 아시겠죠? 역상, 그래서 반대. 충돌 공격은 역상 공격과는 달리 해시 함수의 출력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시 충돌이 일어나는 두 입력값을 찾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출력값이, 뭐 우리가 출력값이 고정되어 있다, 출력값을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충돌을 일으키는 두 메시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역상 공격은 충돌 공격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면 해시값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해시값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해시값을 갖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게 메시지예요. 평문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 평문을 암호화시키잖아요. 뭐로? 대칭키로. 그래서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죠. 그리고 이 평문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시값을 뜨잖아요. 맞죠? 해시값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시값을 떠요. 그래서 해시값이 있죠. 해시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 전송을 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수신을 보내요. 맞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신자가, 악의적인 제3자가 네트워크에 있는 트래픽을 내가 뽑아서 내가 받았어. 그래서 수신자가 받은 게 아니라 악의적인 제3자 해커가 받았어. 그래서 해커가 암호문하고 해시값을 풀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가 맞나? 그래서 이 해커가 이 해코지를 하려는 거예요. 이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만약 내가 우리 집에서 인터넷에서 이체를 한다는 거죠. 이체 정보가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내용을 변경을 하고, 이게 진짜, 이렇게 하니까 좀 말이 안 되네. 내가 설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하여튼, 아, 어떤, 뭐, 얘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한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일까? 아씨, 그 예를 좀 얘기하기 힘든데, 아, 이거 마무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니까 나의 실력이 없음이 탄로 나서 뭐라고 할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역상 공격은 이 해시값 있잖아요. 이 해시값을 이 해시값에 원하는 그 평문을 찾아내서 이 평문을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한 내용이 이거죠. 가격이죠. 내가 이체를 만원 했는데, 그리고 누구한테? 후? 누구한테 했는데, 이 누구한테를 변경을 했는데, 그 해시값, 근데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시값이 똑같은 거야.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거. 원래는 돈만 원하고 A한테 줬는데, 해커가 돈만 원은 변경이 없이 이걸 나한테, 해커한테 달라고 고치고 이걸 은행권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도 해시값은 변경되지 않는 그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깜쪽 같은 거잖아요. 해시값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내용이 변경됐어. 근데 해시값은 변경이 안 됐어.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해커가. 그래서 역상 공격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급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상 공격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역상 공격은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공격 방식으로 해시 함수의 출력값과 같은 새로운 입력값을 찾는 해시 충돌 공격이다. 역상 공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제1 역상 공격. First Free Image Attack. 결과값이 존재할 때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입력값을 찾는 거. 이게 제1 역상 공격이에요. 역상 공격이 반대라고 했잖아요. 아까 충돌은 두 메시지 같은 해시값을 출력하는, 이 해시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찾는 거야, 이걸. 이걸 찾는 거고, 역상은 반대죠. 역상은 뭐예요? 해시값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 해시값을 만들어내는 문자를,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메시지를 찾는 것뿐이 아니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만 원을 A한테 이체한다를 만 원을 해커한테 이체한다.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해시값은 똑같이 해서 해시값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원문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상 공격이 엄청나게 심각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고쳐서 다른 건 하나도 안 고치고 뭐만 고친다? 있는 내용만 바꿔요. 근데 해시값은 똑같아. 그걸 이제 은행한테 보내버려. 사용자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은행한테 이체를 넘겼는데, 깜쪽같이 이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해시값이 바뀌지 않아. 그러면 은행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야. 아, 무결성이 파손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낸 내용이 그대로 나한테 전송됐다. 믿었는데 알고 보니 내용이 바뀐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공격, 뭐다? 역상 공격.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값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그 해시값하고 똑같이 나오는 유조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주 심각한 공격이라는 거죠. 예, 이게 제1 역상 공격.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메시지를, 해시를 떠요. 그래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해시값 y를 알고 있어. 근데 이 y를 통해서 메시지, 이 y를 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메시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격이 첫 번째 공격, 역상 공격이에요. 자, 두 번째 공격은 뭐냐?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그 입력값과 동일한 해시값을 가지는 입력값을 찾는다. 이거죠.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역상. 역상은 이거죠. 역상. 자, 첫 번째, 제1, 프리 이미지, 세컨더 이미지, 뭐, 프리 이미지? 말장난이지. 프리 이미지, 첫 번째 얘는 뭐냐면, 우리가 해시 값을 알아요. 이건 알게 돼 있어요. 해시 값은 오기 때문에,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메시지 끝에 해시 값이 들어와요. 그럼 그 해시 값을 보면, 아, 어떤 해시 값인지 아는데, 이걸 통해서 뭐, 메시지를 조작해내는 거죠. 해시값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 똑같은 해시값을 찾아내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그게 해시값을 똑같은 해시값이 갖도록 만든 거. 이게 제1 해시값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 세컨드 이미지는 뭐냐면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이건 뭘 알고 있어요? 해시 결과값을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메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메시지를 알면 이거 해시값 뜨면 해시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 해시값하고 똑같은 다른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야. 이게 제2 역상 공격이에요. 제2 역상 이미지. 그러면 이게 더 심각한 공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만 원에 A한테 준다. 메시지 아니까 만원에? 뭐 100만원에? B한테 준다. 이거 조작할 수 있잖아요. 맞죠? 조작했는데 해시값은 똑같이 나와. 골치 아픈 거죠? 이 조작. 아시겠죠? 역상 충돌은 뭐냐? 두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충돌된다. 똑같은 해시값을 갖더라. 그냥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충돌은 현상. 근데 역상은 뭐냐면 공격이에요. 진짜 이것도 공격이에요. 어떤 공격? 제1 역상 공격은 내가 해시값만 알고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야.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자기 입맛대로 바꾼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똑같은 해시값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야. 얘는 입력값을 알아요. 뭐 해킹하다 보니까 입력값을 알게 된 거야.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입력값을 내가 유출, 털린 거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내용에, 내용을 얘가 들어와서 내 컴퓨터 내용을 그냥 턴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 내용을 조작을 해요. 근데 또 이걸 해시를 뜨나, 이걸 해시를 뜨나, 해시 값은 똑같아. Unbelievable. 아,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야. 심각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충돌 하나? 역상 두 개. 근데 이름이 다 틀려. 그게 정말 외우는 게 정말 사람이 헷갈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는 거죠. 자, 보세요. 메시지를 알아서. 메시지를 알아요?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입력값을 알아요. 입력값을 알아요? 그 입력값과 동일한 해시값을 가지는 입력값을 찾는 거. 그 입력값과 동일한 해시 입력값을 아는데 내용을 유조시켜서 해시를 떠도 같은 해시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2 역상 공격인가요? 입력값 m에서 m-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해시 함수 특성, 퍼스트 프리 이미지, 역상 저항성. 해시 함수는 역상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역상 저항성. 이름이 자꾸 헷갈리게 나오죠. 역상 저항성. 결과값이 주어졌을 때 제1 역상이잖아요. 제1 역상 공격이잖아요. 결과값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결과값을 알고 있을 때 뭐 한다? 이건 뭐다? 제1 역상 공격이에요.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입력값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야 된다. 이게 역상 저항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컨드 프리 이미지 레지스턴스,
이게 약한 충돌 저항성. 이름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하면 되는데, 여기선 이런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아. 제일 역상 저항성은 약한 충돌 저항성하고 같은 의미다. 이걸. 입력값을 알고 있을 때, 입력값을 내가 안다. 그 입력값과 같은 출력값을 출력값을 가지는 다른 입력값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야 한다. 즉, 입력값을 쉽게 유지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약한 충돌 저항성. 그 다음에 강한 충돌 저항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충돌이야. 동일한 출력값을 가는 두 개의 입력값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충돌. 이게 개념이야.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같은 값을 가져. 이걸 찾아내, 이 쌍을 찾는 것은 힘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충돌 저항성은 뭐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충돌.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출력값을 갖는,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C값을 갖는 두 개의 입력값을. 두 개의 입력값. 입력값이 틀린데 해시값은 똑같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야 된다. 이게 충돌. 우리가 알고 있는 충돌 개념.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좀 커서 그런지 세이브 할 때마다 속도가 좀 느려져요. 메시지 인증에 사용하기 위한 해시 함수의 특성 중 약한 충돌 저항성, 약한 충돌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해시 함수의 특징은 주어진 블록 X에 대해서 약한 충돌 저항성. 나도 헷갈려. 약한 충돌 저항성. 이거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나도 헷갈려. 역상 저항성, 어? 약한 충돌 저항성. 이건 입력값이야. 어떤 주어진 블록 X, 이게 입력값이잖아요. 입력값에 대해서 X 입력값, Y 입력값을 만족하는 해시값의 결과가 똑같은, 이게 해시값의 결과가 똑같은 메시지 Y를 찾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된다. 근데 어떤 주어진 블록 X, 그러니까 입력값을 알았다는 거지. 이건 뭐예요? 제1, 제1 프리 이미지, 역상이잖아요. 제1 역상 공격이잖아요. 예. 어떤 입력값을 안다. 이건 제1 역이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말로 약한 충돌 저항성. 이렇게 찾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이름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사람 그래서 좀 짜증나죠. 자, 전자서명에서도 똑같아요. 뭐? 충돌 하나. 그 다음에 역상 두 개. 근데 이름이 틀려. 사람 환장하는 거죠. 자, Y는 HM에서 Y를 만족하는. 이게 뭐예요? Y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Y 결과값을 안다는 거잖아요. 결과값을 아는데, 해시값을 아는데, 그 해시값을 만들어내는 유조된 M을 찾는 것은 찾아낼 수 있는 성질. 이게 약일방향성. 이게 뭐예요? 역상의 첫 번째였잖아요. 자, 두 번째. 똑같아요. 이건 뭐겠어? 입력값에서 같은 해시값을 찾는 다른 메시지 찾는 거. 이건 입력값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출력값을 알고 있는 거고, 이건 입력값을 알고 있는 거고. 맞죠? 그거 이제 전자서명에서는 뭐라 한다? 강일방향성이라고 부른다.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내용은 같은데 이름이 다 틀려. 충돌 해피스가 뭐예요?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충돌. 그러니까, 해시값이 같을 확률. 찾아내는 이런 성질. 그래서, 두 개가 되는 메시지상, M과 M-C를 찾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상, M하고 M-C를 찾는 것은 충돌이고, 이거 뭐야? 출력값을 안다. 제일 역상이고, 그 다음에, 입력값을 안다. 제2 역상. 근데 이름이 다 틀리다. 그걸 좀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예. 해서 요라는 거죠. 다음은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특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HM 되는 서명상 두 개가 나왔죠. 뭐,
출력값이, 해시 출력값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입력값이 나온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나왔죠. 그럼 뭐예요? 충돌 회피죠, 이거. 그냥 충돌, 우리가 알고 있는 충돌. 쉬워요. 이걸 찾아내는 건 쉬운 거예요. 입력값이 나온다. 그럼 제2, 역상 함수. 아니, 역상 공격. 출력값이 나온다. 제1, 역상 공격.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온다. 예. 그럼 뭐예요? 그건 충돌이에요. 충돌 회피성. 근데 이름이 다 틀리니까 그 이름은 좀 외워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시험에서 문제를 찍을 수 있다. 자, 보실까요, 한번? 그 다음에 이까지 했고, 이까지 했어요. 자, 대표적인 해시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벌써 40분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대표적인 해시 함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